저는 정말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천사 같은 첫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0개월을 기다려서 태어난 우리 현석이는 출산 당일 예상치 못한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삶은 모두 현석이의 건강에 매달리게 되었어요. 하루 종일 병원을 다니며 재활치료를 했고, 저 역시도 아픈 아이를 케어하면서 지쳐갈 때 우연히 유산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오랜 기간 재활치료로 약해졌던 저희 아이에게 유산아는 큰 도움이 되었고, 유치원에 갈 수 있을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죠. 아이가 유치원에 가니까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 했던 유치원 특강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어린 둘째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아프거나 일정에 변경이 생기면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아이들을 다 재운 밤에는 수업 준비까지 하니까 도저히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알던 유산아의 제품에 사업적인 비전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당시 지쳐있던 제가 더 힘들어질까 걱정했지만, 저는 절박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알아봤고, 어쩌면 유산아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유산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전에 저는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머리도 질끈 묶고 밥풀 묻은 추리닝만 입고 다녔었거든요. 다른 집처럼 문화센터도 가고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그런 평범한 삶을 무척 꿈꿨었죠.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조금 더 뒤처져 있다는 생각에 매일 치열하게 살면서 한숨만 짓던 제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했던 삶을 살 수 있어서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를 찾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사실 정말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때 둘째도 너무 어렵고 첫째 재활치료를 매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생활 반경 안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치료받는 2시간 동안 잠깐 나가서 미팅도 하고 교육에 참석을 했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자는 밤에 수면 바지를 입고 나가서 동네 엄마들에게 유산아를 전달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을 하고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전달했더니 고객분들과 파트너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에게 부족한 시간은 팀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게 되었죠. 저에게 유산아는 아버님이에요. 저희가 힘들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아버님이셨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그러네. 지금은 그 자리를 유산아가 대신해주고 있어서 유산아는 아버님이다 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추가 소득으로 유산아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이에게 든든한 엄마가 되어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저희 아들의 꿈이 피자 가게 사장님인데 벌써 피자 가게 이름도 지었어요. 하나로 피자 가게인데 그 꿈은 거뜬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로 피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시켜 주세요.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 우리 현석이 현빈이는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공부는 조금만 더 같이 하자.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